사람 참 경우들 밝다. 어떡해요 그럼? 뭘 어떻게 해? 이 집은 전세 주었다가 나중에 태훈이한테 물려주고 너희들은 큰 집으로 들어가서 살아. 그래야 나중에 태훈이 결혼할 때 훨씬 떳떳하고 유리해요. 집은 좀 그렇고 태원이 학비나 받고 말까? 다 마다하면은 성의 무시하냐? 아, 참 니들 정말. 아이 있는 집에서 그만큼 한다는데 뭘 마다해? 애 키워준 걸 생각하면은 나 같아도 머리털이라도 뽑아주고 싶을 거다.